마태복음 11장 7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을 마감을 하고 신약을 연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사람 세례요한일지라도 이 땅에서 그렇게 가장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이 정말로 주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위대할 만큼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살아있어서 육체적인 한계에 갇혀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일지라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저 부분적으로 사역을 했었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사도 바울조차도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감옥에 있을 때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헷갈려하고 흔들려하면서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에게 당신이 오일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묻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세례요한도 흔들렸던 거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 신앙됨이 어떤 일들이 그 사역들이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 상당히 가치가 있고 큰 것이며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운 것일지라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새벽 기도를 나와서 제단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교회의 핵심 멤버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불완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느껴야 되는 거죠. 내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감당하는 이 신앙의 모든 사역들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겸허히 오늘 새벽에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죠. 오늘도 살아내야 될 가정의 일이 있고 직장과 일터의 일이 있고 또 교회 안팎에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있을 텐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자신의 역할에 겸손히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아울러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역이나 일들에 대해서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면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면서
불완전한 상태로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눈과 눈으로 정말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맞대어 보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불완전하고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모두가 다 천국의 어떤 작은 자보다도 가장 작고 미약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로를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하루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과 신앙의 일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내가 해야 할 일에 묵묵히 충성하고 집중하며 사람을 섬김으로 그 사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성숙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오늘도 우리가 거저 묵묵히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말없이 묵묵히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